안녕하세요, 유자들. 안녕하세요, 유자들. 오늘은 좀 이렇게 잠옷을 입고 잠옷 귀엽죠, 이거. 굴뚝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인스타에서 무려 4월달에 예고를 드렸었던 치아교정 2탄을 드디어 지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돌출입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할까, 교정을 할까, 교정만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진짜 유재석보다 좀더 심한 돌출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랑 이빨이 전체적으로 다 튀어나온 그런 상태였는데요. 제가 그때 인스타에서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1번, 교정할 때 음식을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팁이 있나요? 그 사실 마이크 저는 교정할 때 먹기 불편했던 음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좀 많이 끼이는 그런 게좀 불편했던 거 빼고는 오징어가 좀 먹기 힘들지만 아몬드도 잘 먹고 닭발도 잘 먹고 딱딱한 거다잘 먹어요. 제 주위 친구들도 보면 그냥 하고 있으면서도 막 오징어도 잘 먹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징어 먹다가 너무 격렬하게 먹어가지고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고무줄도 하셨나요? 저도 교정 중인데 고무줄 하면 잇몸 전체가 욱신거리고 두통이 심해서 타이레놀을 먹고 그래요. 고무줄 못 하겠어요. 근데 치과에선 고무줄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러고 점점점. 고무줄이라고 하면 그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라고 해서 고무줄을 주시거든요. 밥 먹기 전, 그 다음에 양치하고 난 후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고무줄 이렇게 끼는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다 끼면 되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고무줄을 왜 하는지, 이게 무슨 효과를 볼 수가 있는지 여쭤보니까 교정을 하다 보면 교합이 잘안 맞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쪽으로 치우치거나 올바르게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잡아주고, 꾸준하게 시키는 대로 하면 할수록 교정이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아프다고 빼고 있지 말고,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교정을 빨리 빼는데 좋다고 해요. 크리피쉬로 하셨나요? 크리피쉬가 우리가 했던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어금니 쪽에는 철사예요. 철사처럼 했죠? 철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입 앞에 보이는 부분만 이제 세라믹으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교정 후 유지장치도 하고 계시나요?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교정이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 질문은 저 이제 교정 시작하는데 이빨을 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친구들은 이빨을 빼야 더 많이 들어가서 예뻐진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병원에서 빼도 되고 안 빼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이게 일반적인 교정이 아니라 저는 좀 특수한 교정이거든요. 돌출입이나 주걱턱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저는 이빨을 8개를 뽑았어요. 사랑니 4개, 그다음에 앞에 입 4개를 뽑았는데 치아가 빽빽한 상태에서 교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싶다? 그리고 좀 많이 예뻐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치를 하셔야지 공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턱이 작고 이빨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4개를 뽑았었고, 언니는 돌출입이 돌출입이 많이 너무 심했어. 심해가지고 4개 뽑고 사랑니까지 4개 뽑았습니다. 교정하면 옆광대가 나올까요? 옆광대. 옆광대? 저희는 광대가 별로 있는 편이 아니에요. 좀 밋밋한 얼굴이죠. 확실한 건 교정을 하게 되면 볼살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원래 볼살이 없는 편인데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볼살이 없어요. 동생도 원래 볼살이 진짜 많았거든요. 되게 못지못지 했었는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뭔가 탱탱. 말랑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살이 좀 많이 빠지는? 그리고 볼살이 빠지면서 아마 광대가, 원래 있던 광대가 좀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아마 광대가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 아닐 거예요. 얼굴형도 갸름해지고요. 이빨을 뽑으면 그만큼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얼굴형도 많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저도 교정 중인데 양치를 하루에 몇번 하시나요? 양치하기 너무 힘들어요. 간식이나 커피 먹고도 바로 양치하시나요? 아니요.
한 6개월까지는 밖에 나갔을 때 밥 먹고 바로 했었어요. 헉, 저는 한 달도 안 했는데요? 밖에 나가면 거의 안 하는 편이죠. 집에 있을 때는 밥 먹고 바로 하는 편인데 밖에 나갔을 때는 솔직히 조금 하기 힘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정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빨을 꼭 자주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교정기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물이 끼어있어서 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질문 중에서 얼굴형 개선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얼굴의 기본적인 뼈 자체가 달라진다는 느낌보다는 그 볼살이 많이 빠져서 좀 갸름해지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돌출립, 그 다음에 무턱 심했던 편이거든요. 교정 전문 병원에 가시면 주걱턱도 수술이 아니라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제가 무턱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이렇게 웃었을 때 잇몸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잇몸이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옆으로 보셨을 때 턱이 약간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교정을 할 때 원장님께서 이빨만 넣는 게 아니라 잇몸도 같이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턱을 약간 앞으로 당겨서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초반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끝날 때쯤 다 돼가니까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팔자주름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완전 여기가 화장하면 여기만 낀다니까요. 주름에 팔자주름 많이 생겨요. 이게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도 팔자주름 생기는 게 입이 튀어나온 것보다 덩이가 있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교정 치과 선택 기준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치아만 좀 가지런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 곳이나 가셔가지고 진단 받으시고 교정하시면 되겠지만 저같이 돌출립 그리고 주걱턱 그리고 엄청난 심한 덧니 같은 거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치과 말고요 교정 전문 병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전문적인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골격도 자체를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정을 하면 오래 걸리는지 교정하지 않는 이상 돌출입이 들어갈 수는 없는지 하고 나서 어느 때쯤에 이빨이 고르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돌출입 교정은요 일반 교정이랑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일반 교정보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치과를 갈 때마다 원장 선생님께서 너무 고생한다고 할 정도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거든요. 고무줄도 많이 당기고 이상한 철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감았고요. 쉬운 건 없다는 거 그리고 예뻐지고 싶다면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출입이 교정하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좀 덜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건 교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막 이빨이 움직이거든요? 그 아픈 것도 교정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쭉 아픈 게 아니라 철사를 갈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아프고 그 이후에는 좀 적응이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아프지만. 맞아요. 참을만 해요. 저는 부산에서는 제가 한 교정치과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됐고 맞아. 정말 잘 됐고 만족하고 저는 몇 달 있으면 교정기를 빼거든요. 저 먼저 뺍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한 돌출입이었어요. 턱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턱이 무턱인 사람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였거든요. 사진은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 수술이랑 교정 중에서 교정을 선택한 이유와 또 뭘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3년 전에 제 모습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교정이 궁금해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자존감이 많이 낮고 내 자신이 너무 못난 것 같고 그런 콤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교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3년 전에 제가
양학을 결심을 했던 이유는 너무 콤플렉스였어요. 잇몸도 너무 많이 보이고 솔직히 교정을 하면서 얼굴 길이가 뭐 줄어든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웃을 때 잇몸도 많이 보였고 이빨이 어느 정도까지 튀어나왔냐면요. 옆에서 보실 때 코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누가 앞에서 잡아당기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증명사진을 찍을 때 입이 안 다물어지고 외모적으로 콤플렉스가 심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양악수술을 하려고 찾아갔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피가 모자라다고 해서 빈혈이 심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좀 망설였었고 워낙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이게 돈이 뭐 1,200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있는 이 병원에서 저보고 드라마틱한 효과는 볼 순 없지만 교정으로 노출이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교정만으로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는 너무 만족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 친구들이 다들 너무 예뻐졌다고 지금이 그렇게 막 예쁜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예뻐졌다라는 말이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혹시나 양악수술을 굳이 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으신 분들은 돌출리 교정을 하셔도 충분히 콤플렉스를 완화시킬 수 있고요. 좀 견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에서는 교정만으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교정으로도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치과 이름을 알고 싶다고 제가 부산에서 했으니까 그 연락을 DM을 많이 주셨죠.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다 드렸었는데 그 답변 드리는 게 너무 저도 힘이 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다녔던 치과 이름만 이렇게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 교정 Q&A도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교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만족하고 있고 저도 은근 많이 달라졌어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면은 예뻐지니까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얘들 여러분들 우리 유자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같이 더 예뻐져요. 다시 같이 더 예뻐져요. 안녕.